물을 안 넣습니다. 얼음만 넣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물처럼 크림처럼 부드럽게 나오는가? 그게 전문점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인데, 자, 초고속이란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쑥 돌고 있습니다. 달리죠. 자, 고객님. 순식간에 네.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찌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맛이 없으면 애들은 안 먹거든요. 네. 나만 건강할 수 없으니까 맛있게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설거지 편한 제품을 매일 쓸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네. 다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세 가지 확인해보세요. 네. 짧은 시간에 바로 됐으니까 네. 편하다는 거죠. 자,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물을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도 찌꺼기에 있는 점을 보세요. 위에 한번 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위에. 아니, 그리고 넣은 거 그대로 컨테이너 다 보자고요. 나와요. 깨끗하죠? 걸리는 거 없죠? 이야, 고객님, 찌꺼기 없이.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네. 되는 찌꺼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생방송 중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맛이 없으면 네. 사실 우리 애들은 뱉어냅니다. 맞아요. 안 먹습니다. 네. 어른들도 똑같아요. 엑스물 만든 주스는 일반적인 주스와 달리 상당히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 네. 어때요? 만족할 만한 맛인가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네. 맛있는 맛. 자, 여기에 남아있는 거 없죠?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많은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 엑슬림이 대상을 받았다는 네. 거예요. 이거는 고객이 기대하는 가치를 가장 충족시켜준 제품에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량이 보면은요. 1,000억이 넘었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전체 블렌더 네. 시장에서 엑슬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게 큰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멋이라는 주스 전문점에서 엑슬림을 쓰니까. 네. 그러면 네. 자, 지금 설명 잘 들으신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찌꺼기가 없다. 네. 두 번째, 맛있게 맛있다.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설거지가 불편하면 매일 쓸 수 있겠을까? 안 쓰죠. 안 되죠? 이만큼 나오면 안 쓰죠. 자, 엑슬림 보세요. 네. 요게 젖병 소재입니다. 네. 요것만 싹 그대로 와보세요. 요것만 제가 물에 한번 싹 헹궈 볼게요. 지금 딱 3초가 걸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요. 다 했어요. 바로 이거. 이거는 설거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오픈하시면 끝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새해에는 정말 좀 건강하시자고요. 맞습니다. 네.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도 두 개를 드리니까 네. 건강하게 쓰시면 되고 하나는 또 이렇게 저희가 스프를 해 드실 수 있다? 건강을 될 것 지키는 같아요. 방법에는 네. 야채 스프가 있습니다. 네. 고객님 제가 50대인데도 상당히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제가 채소를 많이 먹는 편인데 아침에도 그래요. 네. 사실 과식을 안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중년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껄껄하면 못 먹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기에서 스프를 해 먹어요. 네. 다른 데다 여기서 갈고 냄비에 끓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보세요. 1단계 딱 돌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김이 뭐랑 뭐랑 표시가 있어요. 이게 셰프 기능입니다.